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이 목차 부분을 좀 설명을 직접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썼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탠스를 갖고 보시면 좋을지 일단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라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읽으면서 시작하는 디자인을 위한 코딩. 약간 좀 말랑말랑하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시작하는 그다음에 따라하면서 시작하는, 약간 이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제가 사실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사실 여기 보면 알고 계시죠, 여기 읽으면서 입문하고 따라하면서 입문하고 그다음에 고급 데이터 디자인. 약간 이런 어떤 제가 그 저만의 지식 생태계에서 이런 어떤 이렇게 레벨들을 좀 구역들을 좀 나눠 놨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엔트리죠. 말 그대로 읽으면서 시작하는 정말 엔트리. 그래서 여기 부분은 코딩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피하고 개념적인 이야기들, 틀, 생각의 틀, 왜냐면 틀이 잡혀야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때도 이게 오해 없이 잘 차곡차곡 쌓아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틀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제. 그렇습니다. 부제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읽으면서 입문하는 모두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크리에이티브 코딩도 같은 의미로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디자이너도 이해할 수 있는 코딩과 프로그래밍. 이게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디자인에 썼을 경우에는 좀더 이해가 편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미 우린 디자인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만든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코딩이라는 언어로 했을 경우에 사실 문법을 몰라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맥스, 3DS 맥스 스크립트를 먼저 공부했는데 이 맥스 스크립트를 몰라도 맥스 명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떻게 3D 지오메트리가 컨스트럭션 되는지 아니까 딱 보면 그냥 읽히는 거야. 뭐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뭐 디자이너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코딩, 컴퓨테이션 디자인,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데이터 디자인, 뭐 4차 산업의 어떤 디자인 도구, 결국 이것들은 다 뭐냐면은 디자인이라는 어떤 그 행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소프트웨어 도구, 그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라는 재료를 쿠킹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부제에 포함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뭐 뻔하죠. 코딩이 궁금한 디자이너, 그 다음에 디자이너 지망생, 혹은 실무자, 교육자, 연구자. 특별히 이제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게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미국에서 있지만 미국의 가장 열려있는 학교들도 이렇게 봐도 이거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있는 아직 커리큘럼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말 한 누군가가 그 관심사에 맞춰서 쭉 파고 가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파편적인 지식밖에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다 학습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런 거에 좀 갈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좀 대상으로 제가 놔뒀고요. 예, 그런 거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부분은 공부 지도지. 예,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어떤 항해를 함에 있어서 그 지도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목표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이한 점은 이제 이게 내가 꼭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지.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코딩이라든지 이런 걸안 하더라도 회사 관계자라든지 내가 이걸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왜냐면 직원을 뽑고 그다음에 일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개념에 대해서라도. 그런 분들 여기 도입하려는 관계자들. 예.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난 엔지니어야. 난 코딩을 잘해. 근데 디자이너는 어떻게,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쓸까라는 이제 그런 궁금하신 분들, 개발자분들, 프로그래머 분들, 디자인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그 사이에 어떤 그 인터섹션, 이두 분야를 다 함으로써 볼수 있는 지점들, 할수 있는 능력들이 발휘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좀더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으신 이제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지금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예, 약간 세상이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이거 한다 그러면은 막 너는 뭐 네가 뭐 디자인을 아니 뭐 이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정말 안 좋게 봤어요. 디자인은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시작해서 약간 되게 숭고한 작업을 하는 대신에 너희 같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단순 반복적인 어떤 그런 기술자들 아니냐 이런 시점으로 봤는데 이게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이 들어가면서 요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동기부여 차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 코딩을 배워야 되냐? 좀 코딩 너무 어려워 보이고 막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그런 거 없이 좀 시작할 수 없을까? 뭐 이런 부분들. 또 전공 아닌데 나 굳이 내가 그것까지 배워야 돼? 뭐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디자이너가 코딩 하면 딱 드는 머릿속에 암묵적으로 드는 이제 생각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적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좀 경직된 몸들을 좀 녹여서 예, 최대한 좀 부드럽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메인 목차에 이제 다다랐어요. 자, 메인 목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제가 과거에 뭐 비디오도 만들어 놨고 글로 썼던 부분들 혹은 학회 기고글 같은 데서도 했던 부분들 제가 정리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좀더 완성도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일단 챕터별로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챕터는 재료랑 도구 디자인. 예. 재료, 도구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디자이너에게 코딩이란. 그쵸?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세 번째는 코딩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활용.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코딩과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딩과 디자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컴퓨테이션의 사고예요. 그죠? 컴퓨테이션 사고는 일반적인 컴퓨테이션 사고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죠. 예. 자, 내려보면 그 다음에 이제 코딩, 실질적인 코딩.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그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낼로우 다운해서 들어오는 거야. 실제 코딩에 대한 이야기들. 이 부분은 정말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죠. 데이터 구조도 들어가고요.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쭉 파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를 잡았다고 친다면 이제 실질적인 학습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그중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그리고 어떤 자료들이 있냐? 사실 코딩 책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사실은 진짜 코딩이 있거든요. 예. 튜토리얼식. 근데 제가 튜토리얼을 쓰는 건 사실 비디오로 대체하는 게좀더 편하고 여기 이제 개념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학습 자료. 여기 보면은 다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들의 시주가 날줄로 엮어 놨거든요. 다 이렇게 QR코드 찍어가지고 볼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어떤 자료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들은요, 여기랑도 같이 있어요. 여기. 여기랑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좀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여기 제가 링크 놔둘 테니까 보셔가지고, 동일한 목차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제가 오디오북이랑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오디오북으로 넘어가요. 챕터 1. 예, 이렇게 재료 오디오북으로 도구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딱 특정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을 점프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랄까요? 4차 여기 이제 뭐랄까요? 각 이제 목차별로 더 빠르게 인덱스해서 볼수 있다. 뭐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에서 그 브런치 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건 이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까먹기 전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쭉 봤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책을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처음에 크게 잘라서 들어와서 일단 지금 챕터별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챕터랑 소제목으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재료, 도구, 디자인이라는 거는 두 개의 어떤 섹션을 갖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사실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디자인 데이터다, 재료다,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과거엔 어떤 재료들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재료들이 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하냐. 그게 바로 데이터다.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현상의 압축이고, 통찰의 향연, 통찰을 머금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냐. 예를 들면 4차 산업에서 필요한 어떤 능력과 요구되는 기회들. 그러니까 이 4차 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베네핏이 뭐냐, 차이가 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 거는 부럭들이에요. 그래서 단편 단편 얘네들은 쭉 연결되는데 단편 단편으로 느낌표 들어간 거는 이제 그 단편 부럭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디자인 코딩, 그다음 데이터를 위한 코딩, 고수준, 저수준, 뭐 하이레벨, 로우레벨, 제가 많이 쓰죠 강의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일단 인트로덕션을 하는 거죠. 야, 디자이너가 코딩 왜 알아야 돼? 아, 데이터라는 새로운 재료가 있어. 이 재료를 어떻게 디자인에 접목시킬까? 그거에 대한 도구야, 코딩이. 그리고 그 자체를 사고하고
이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산업이 이제 바뀌고 융합이 되면서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의 어떤 그 문제 해결 사고 프로세스를 가져와 갖고 디자인을 적용하자 이제 이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를 조금 피상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정말 이 어떤 데이터가 과연 어떻고 컴퓨터가 어떻고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고 하드웨어가 어떤지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는 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정리는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사실 이 속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속도와 소프트웨어가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읽어보세요. 예.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 비디오도 그렇고 완전히 오픈 해놨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게끔. 비디오 같은,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가 속도가 맞춰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어떤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들을 이행 가능한 형태로 패키지 해놓은 그런 라이브러리가 없으면은 이것 또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인류가 쌓아놓은 어떤 여러 가지 언어들, 수칙들, 규칙들, 공리들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이게 결국엔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거고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디자이너가 과연 여기서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실제 도구에서 가상 도구, 현상에서 시스템,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 뭐 이런 얘기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과연 이 도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것이 과연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걸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 웜업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 들어가면 디자이너에게 코딩이란 해가지고 디자이너가 왜 코딩을 해야 될까? 일반적인 질문이죠. 예. 창의성 때문에 코딩을 할까요? 읽어보세요. 자동화의 도구 때문에 코딩을 할까요? 최적화의 도구? 아니면 데이터 때문에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디자인 방법론 때문에 코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다 퀘스천 마크지만 창의성 때문에, 자동화 때문에, 최적화 때문에, 데이터 때문에, 디자인 방법론 때문에 코딩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역설적인 주장인 거고요. 이게 왜 그런지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제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 정도는 아실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좀 아이디어를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것들을 넘어서 디자이너가 코딩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 10가지를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10가지. 예. 하도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리해놓고 있다가 이제 큰 의미로 보면 창의성, 자동화, 뭐 최적화, 데이터 때문, 그다음에 디자인 방법론 때문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적어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든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화가 몇 퍼센트 들어가고 최적화가 몇 퍼센트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조합들로 이뤄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장점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10개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커리어 패스 만드는 게 꽂힐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진입장벽을 높여준다? 각각 자기가 이 부분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부분들, 뭐 내가 더 키워내고 싶었던 어떤 그 능력들, 앞으로 내 커리어 패스에 있어서 꼭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개, 두 개 분명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전략적으로 뭐 올해는 이거에 좀 집중하고 앞으로 5년 뒤에는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건 또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전쟁에서의 무기로 삼아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야 동기부여. 예, 그래서 좀 더 디자이너에게 코딩이란 이 부분에서는 디자이너가 왜 코딩을 해야 되는지 좀 상위 레벨로 이야기를 했다고 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10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코딩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알았고 코딩을 왜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 예, 디자이너로서. 그럼 이제 예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디에 적용되고 있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챕터 3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딩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활용하는 어떤 그 예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제 비디오 있죠? 제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요걸로 한번 타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그 데이터 디자인 여기 보시면 밑에 내려와 보시면은 데이터 디자인 해가지고 제가 뭐 목차도 있고요. 목차로 가볼까요? 목차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뭐 도시 데이터, 뭐 머신 러닝, 딥 러닝, 건축 구조 데이터, 인터랙션 로보틱스 이거 제가 그 예전에 네, 워크숍 안녕하세요. 했을 때 오늘은 NJ 만들어 놨던 그 이제 강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셔도 좋고,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혹은 내가 건축학 학과 1학년, 2학년, 혹은 디자이너야. 근데 컴퓨테이션을 하고 싶어. 어떤 예제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설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중에 이제 하나 이 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형식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스케일별로 접근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처음에 지리 정보에 대한 이야기,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되게 좀 디터미스틱한 네트워크 데이터, 그다음에 공간 정보, 그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 이미지 같은 게 노이즈가 많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노이즈에서 어떻게 시그널을 가져오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베스트를 찾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옵티멀들을 찾아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더 점점 넬로우 다운해서 들어가면 가게 되면은 작은 스케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패널이라든지 뭐 재료, 뭐 트리얼, 그다음에 모듈, 그다음에 시각화 어떤 지오메트리 분석 도구 여러 가지로 이제 컴퓨테이션이 적용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많이 그전부터 써왔던 영역들로 이해되죠. 우리는 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다 하잖아요. 뭘 만들더라도 그런 것처럼 뭐 건축 구조라든지 시뮬레이션 할때 어떤 형식으로 컴퓨테이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사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환경, 조경 뭐 이런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는 다 풀 오브 데이라고 되게 디터미스틱한 데이터 세트들을 갖고 있거든요. 결정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뮬레이션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 어떤 거를 컴퓨테이션 디자인 활용의 예로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상 영역 많이 이야기하죠. 뭐 메타버스, 뭐 AR, VR, 뭐 MR 아니면 뭐 메타버스, MR은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키워드들도 있죠. 뭐 그런 영역들도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나 프로세스가 굉장히 흡수하고 코딩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디자인을 하냐, 뭘 만들었냐의 차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활용하는 것은 시각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테크트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시각화에 대한 영역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뭐 빼놓을 수 없겠죠. 왜냐면 인공지능이 작근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다 데이터 드리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만들고 프로세스하고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오는 다양한 모델들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양한 영역들, 과연 어떤 영역들이 가능하겠냐라는 이야기인데, 이 챕터 3 같은 경우는요, 코딩, 컴퓨테이션 디자인 활용.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야라고 했을 경우에, 아, 파라메트릭하게 패널 만드는 거, 거기서 이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건축물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결과물들, 아니면 뭐 이런 형태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밖에 안 돼, 이해가. 새로운, 더 다른 것들이 왔을 때, 더 정말 훌륭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활용 범위의 바운더리를 치는 거야. 지금 이 챕터에서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구나. 아, 이게 같은 테크트리를 띄고 있었네.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었네. 라는 어떤 그 센스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를 하기 전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궁극적으로 과거에는 아, 이런 부분만 컴퓨테이션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이게 이런 영역들, 이런 형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내용으로 적용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유연한 사고를 할수 있고, 좀더 확장력 있게 학습해 가지고 좀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이제 챕터 3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했던 작업들의 예제. 아무래도 이제 제 책이니까 제 작업물을 이제 썼던 거고, 카피라이트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 말고도 다른 관점으로 다른 무게 중심으로 적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꼭 이걸 보고 이게 다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요. 이거는 언제까지나 저희 경험에 국한된 거니까 좀더 유연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까지 알았어. 자, 챕터 1, 챕터 2, 챕터 3를 통해 가지고 알았어. 하고 싶어, 이제 확실히. 그렇다고 치면 이제 코딩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 봅시다. 코딩과 디자인. 자, 일단은 코딩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은 코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인스트럭션을 던져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제가 비디오 진짜 많이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코딩이라는 건 결국 컴퓨터와 대화하는 거고,
컴퓨터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업무를 지시할 때 얘네들이 그거를 가지고 잘 이행할 수 있게끔 순서를 주는 거야. 그렇죠? 그게 그거를 기술하는 걸 코딩이라고 그런 거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짜고 하는 건 좀 큰 의미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알아보면,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고요. 코딩이 뭔지를 알면, 그러면 디자인을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는 얘기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당연히 맥센스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자인 컴퓨테이션에서 컴퓨테이션 이거니까 어떤 데이터를 다룰래? 형태 데이터. 어떤 공간에서 다룰래? 왜냐면 모든 데이터든 디자인은 결국에는 공간상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색 혹은 무슨 뭐 다른 형식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공간에다 프로젝션을 하게 돼요. 뭔가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 데이터를 뿌릴 수 있는 좌표계, 그 다음에 색, 그렇죠? 어떤 디자인의 메타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제가 나눈 거예요. 여러 형식으로. 결국에는 컴퓨테이션을 한다. 무슨 컴퓨테이션? 디자인 데이터를 위한 컴퓨테이션을 한다 라고 보시면 좋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컴퓨테이션 하는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을 한 걸음 뒤에서 보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한 걸음 더 가면 이 자체를 프로그래밍으로 볼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얘네들 파고 들어가면은 아주 단순한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거고, 걔네들 밖으로 나오면 이걸 알고리즘으로 묶고,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묶으면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묶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소프트웨어로 묶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디자인 프로세스인 거야.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쌓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의 디자인 프로세스로 보는 거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소프트웨어 이퀄을 디자인 프로세스야. 이퀄을 방법론이고, 이퀄을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행위인 거고. 이해되시나요? 좀 약간 생각의 틀이 잡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그래밍까지 이제 나온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뒤에서 설명 나온 거지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이산화거든요. 사실 데이터로 하려면 컴퓨터는 무한을 못 달아요. 무조건 유한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도 그거고,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라스터 데이터랑 벡터 데이터도 사실은 결국에는 현실에 있는 무한한 정보를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어떤 그 언어로 표현할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벡터 데이터랑 비트맵 데이터는 컴퓨터에서 다루는 데이터를 환원해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죠. 가령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국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쓰는 것처럼, 이 국어는 사실 이런 소리를 또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또 귀에 들어오고 머리에서 프로세스되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벡터에 탈을 쓰고 할 거냐, 비트맵에 탈을 쓰고 할 거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좋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틀을 좀 잡아드리려고 이제 했고요. 자, 이런 개념이 좀 잡혔다고 친다면 약간 머리 아플 수 있겠지만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봐도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CS의 어떤 그 필라소피를 가져와서 디자인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에 대한 개념들, 그쪽에는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명령형, 선언형이 있고요. 뭐 절차형, 그 다음에 객체지향 있고요. 함수형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하나의 큰 어떤 철학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철학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러브레터를 쓸 때가 있고요. 아니면 법원에 탄원서를 쓸 때가 있고요. 아니면 친구들끼리 혹은 레포트 쓸 때 혹은 논문을 제출할 때 다 다르죠. 같은 국어지만 쓰는 방식들이 다르단 말이야. 그거는 국어에 대한 규칙도 있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논리도 있고요.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와서 디자인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냐. 흔히들 얘기하는 뭐 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파라메트릭 디자인, 에이전트 베이스 디자인,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거기에 기인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누군가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는 패러다임들을 가져와가지고 디자인을 접목하다 보면 무게중심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클래스파이 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이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을 위한 코딩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잡아드리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코딩에 대한 하이레벨, 그리고 디자인은 과연 어떻게 이 코딩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교통정리,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이레벨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예, 그렇게 어떤 식으로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틀을 좀 잡아주는 챕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챕터로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사고라는 이제 챕터가 있죠. 예. 컴퓨테이셔널 사고 챕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핵심이에요. 이 책의 핵심.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컴퓨테이션 사고를 모른다? 라고 보면은 안 되죠. 예. 그리고 사실 이걸 적용하는 게 이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컴퓨테이셔널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컴퓨테이션 사고가 뭔지, 101.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각각의 학문에서 이 컴퓨테이션 사고를 가져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적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특수성이 발휘가 된다고요. 그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그 특수성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뭐 가설을 세우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방법론과 접근법을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같은 것들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책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컨디션이야. 예를 들면 내가 중앙 집중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분산형으로 풀면 안 되겠죠. 가령 내가 민주주의 형식으로 풀 거야. 근데 공산주의 형식으로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못 다루겠죠. 이렇게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은 다른 하나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래밍 방식들이랑 어떤 그 알고리즘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보는 거예요. 나는 절차 지향으로 갈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오브젝트 지향으로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구현하고 구현할 때는 공간 정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디자인은 결국에는 공간 정보라고. 공간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사고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를 쪼개고 분해해가지고 시줄과 날줄로 엮는 거. 그래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분해하고 추상화시켜서 패턴을 가져가지고 그것들을 기술하는 훈련이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디자인에 적용하는 거지. 디자인도 사실 프로세스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많은 디시전 메이킹이 있고 결과들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조건들도 있고요. 결국 디자인은 결국에는 수많은 조건들과 조건들의 조합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순서들이 누적이 되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되게 쉬워. 예, 왜냐면 이미 우리는 하고 있었어. 제가 누누이 비디오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디자이너들은 이미 하고 있었어. 근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를 이야기한 챕터가 컴퓨테이셔널 사고 챕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중에 결국에는 컴퓨터를 쓴다는 건 수학이거든요, 수학. 왜냐면 수학으로 기술, 컴퓨터가 쓰는 언어는 수학이야. 영어는 ABCD 쓰고 국어 같은 경우에 기역, 니근, 디근, 가나다나 마바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학이 쓰는 거는 결국에는 뭐야? 숫자다. 숫자, numerical description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수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면서 어떻게 수학을 접근할까? 수학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보다도 어떤 형태를 기술하는 도구, 추상의 영역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엄밀한 언어이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체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디자인의 어떤 그 역학관계들을, 릴레이션십들을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을 가지고 추상화 시키는 거죠. 추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그냥 사가 세 개. 색이라는 게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색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상화 시켜놓은 거야. 3이라는 숫자 안에다가. 그래서 사과가 3개라고 하면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사과가 3개가 있는구나. 이 3이라는 숫자가 이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수의 어떤 추상화를 통해 갖고 벡터만 해도 우리가 숫자 3개 가지고 공간상에 점을 하나 놔둘 수 있잖아요. 점을 연결해서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구를 만들고 커브도 만들고 결국에는 숫자들을 가지고 공간과 레프레젠테이션 이 되는 건데 이거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으면 추상화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코딩할 때 가령 여러분들이 코딩을 짤 때마다 바로 머릿속에서 렌더링이 걸리는 거야. 엑스큐션이 돼가지고 화면에 머릿속에 뿌려지는 거야. 상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좀 다뤄놨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코딩 공부에 필요한 능력은 과연 이 수학을 잘해야 되냐 라는 이제 질문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결국에는 논리력이에요. 논리력. 수학도 문제 풀이 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력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학을 갖고 추상화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고 그 훈련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제가 인컬리지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학이라는 거는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표상하고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게 쓰는 도구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렐로우 다운에서 컴퓨테이션 사고도 알았어. 그거를 구현하는 수학도 알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코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실질적인 코딩이 여기 나옵니다. 이 코딩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 책을 사게 되면 나오는 책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전 이걸 좀 개념적으로 더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개념적으로. 거기서 보면 막 되게 이제 뻔하거든요. 순서대로 쭉 나가는 게 있단 말이야. 변수에 대해서 배우고 뭐 그 다음에 뭐 더하기 빼기 뭐 함수 배우고 뭐 클래스 배우고 막 쭉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개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언어는 뭐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야 되냐, 이런 언어를 고를 때 왜, 이어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공부할 때 과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언어를 고르느냐, 약간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뭐다이 언어가 좋아해서 그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다 우리 용도에 맞춰서 언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코딩 내용들은 사실은 언어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타입스크립트든 자바스크립트든 C#이든 뭐 C++이든 다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 폰노이만 아키텍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그 이제 아키텍처에서의 어떤 프로그래밍 기법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들 좀 잡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퀄의 중요성, 상태와 메모리, 결국에는 메모리를 껐다 켰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 껐다 켰다 하냐? 변수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넣고 빼고, 이러한 변수들을 더하고 빼고 넣고 하는 것들을 한 의미 있는 단위로 느끼면 그게 결국엔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함수들을 묶어서 좀 뒤에 보면은 어떤 객체라는 것이 나오고,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정보와 행위를 정의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딩 무엇을 기술하냐? 결국에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기술하는 거겠죠, 수체계로. 근데 결국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정보.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디자인은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공간 정보가 중요하다. 공간 정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무슨 되게 뭐 팬시한 뭐 키워드 가지고 막 무슨 이상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제 말은 굳이 안 할게요. 막 이런 것들 유행 타고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기초가 안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구조가 사실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뭐 카카오 이런 데 들어갈 때 코딩 시험 같은 거 보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결국 다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알고리즘 문제도 보면 결국에 어떻게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그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무엇보다 우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맞는 특별한 어떤 이슈에 맞는 그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 이슈를 기술하고, 왜냐면 그 자체가 이제 컴퓨테이션 사고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공간 정보를 만들어내고 다뤄낼 수 있는 게 사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스의 실력입니다. 예, 이건 사실 어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중에서 이제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 공간 정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공간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약간 컨티뉴스한 데이터와 디스크리트한 데이터들,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매트릭스, 복셀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딩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 있어요. 코딩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버그를 만드는 거야. 예. 그런 것처럼 코딩을 한다는 것과 디버깅을 한다는 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버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기서. 버그의 분류. 그러니까 디버깅과 프로그래밍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프로그래밍 함과 동시에 프로그래밍 자체가 디버깅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함에 있어서 디버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챕터 1번, 2번을 통해 가지고 코딩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컬리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챕터 3에서 아, 이런 식의 코딩이 활용이 되고 있구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코딩이 무엇인지,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공부하면서 이게 디자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다양한 패러다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하이레벨로 큰 틀을 하나 알아봤고요. 그럼 이틀 안을 들어갈 수 있는 한 단계 넬로우 다운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컴퓨테이션의 사고, 어떻게 보면은 영어 했을 경우에 영어식 사고가 있겠죠. 그 문법에 맞춰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국어식 사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어식 사고를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싸가지 없다는 얘기 듣겠죠. 아니면은 뭐 이상한 어색함을 느끼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영어는 워낙 직설적이고 항상 커진 이펙트가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최대한 돌리고 돌리고 약간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쓴다는 건 컴퓨테이션 사고를 알아야 돼요. 이게 붙어 있어요. 이걸 없이는 분명히 이거는 컴퓨테이션 사고 이해 없이는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역설적으로 내가 코딩을 잘한다 그러면 컴퓨테이션 사고를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예. 어쨌든 그래서 컴퓨테이션 사고를 공부하면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실질적인 코딩,
컴퓨테이션 사고를 통해 갖고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들을 생각을 해놨다고 친다면 이걸 구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 무엇을 어떻게 기술하냐? 정보와 행위를 기술한다는 거고, 그중에서 공간 정보,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제 기술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버그와 디버그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학습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챕터 7은. 자, 챕터 7 넘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즉,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는 제가 해봤고, 가르쳐도 봤고, 저도 해봤고, 다년간 여러 샘플 넘버들을 확인해서 봤을 때 이게 가장 추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뭐냐? 가장 익숙한 도구부터 시작하자. 익숙한 환경부터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추천하지 않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제발 좀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다 실패하더라고. 10중 8구는. 10중 8구가 성공하는 쪽으로 해.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 단계를 넘어서 좀더 전문적으로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친다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뭐 디자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어떤 정말 좀더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좀더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디자인을 할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 테크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야,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가능해? 라고 얘기했을 때 역설적으로, 야, 그거 데이터화 시킬 수 있어? 다른 말로 하면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 정성화, 정량화 시킬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게 가능하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능하면 아무리 인간이 할수 있는 어떤 미적인 영역이라 생각되는 부분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데이터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책의 핵심이 컴퓨테이션 사고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컴퓨테이션 사고의 대상이 사실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도 덩달아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좀 약간 전문적으로 됐다고 친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반드시 데이터 부분에 귀결돼서 이 데이터와의 어떤 그 백년 가약을 맺는 이제 그런 이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학습의 방향을 정하면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예들, 제가 좀 디테일한 정보들을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챕터 8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챕터 8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챕터 1번부터 7번까지 쭉그 시퀀스를 따라서 이제 알았어, 이해도 됐고 내가 공부를 하고도 싶어, 예, 그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 이제 학습을 함에 있어서 비디오 제가 NJ 채널에서 많이 만들어놨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통해가지고 제가 레퍼런스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워크샵, 제가 만들어놓은 NJ 채널의 워크샵을 보는 자세, 어떻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자세를 갖고 봐라, 중급, 고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강의 자료, 요 컴퓨테이션 디자인, 제가 한 비디오가 한 500개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제가.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수업들,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질의응답, 이것도 한 80개 정도 올라와 있죠. 질의응답도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워크샵 참조 자료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거 여기는 다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찍어갖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비디오 넘어가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프로젝트 예제, 이거 제가 했던 작업들 모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뷰했던 작업들, 그 다음에 제 개인 그 작업물들, 레퍼런스를 좀 드립니다. 학습 참조 자료로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읽으면서 시작하는 디자인을 위한 코딩,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제가 진짜 영혼을 갈아서 몇년 동안 이렇게 했던, 브레인스토밍 했던 내용들을 글로 파편적으로 읽다가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딱 줘서 이제 쫙 몰아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22년에 저희 언더스탠딩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저도 계속 학습함에 있어서 생각이 좀더 구체화되고 변화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기초적으로 우리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은 알아야 되는, 또 합의할 수 있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정도 틀은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좀더 전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틀을, 파운데이션, 개념, 그 개념을 이제 탑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 비디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학습 자료로 쓰려고 처음에는 한 100페이지로 짧게 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 정도는 알아야 될것 같은데, 양심상 이 얘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쓰면은 이 부분까지도 해서 밸런스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한 500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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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제가 400페이지까지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곱씹어서 보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좀 공부하시고 실습하시고다가 또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하고 그 다음에 한 1년, 2년 지나다 또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막 퍼즐이 막 맞춰질 거야. 그래서 이런 이터레이션이 한몇번 이렇게 돌아가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제가 쓴 입장으로서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한번 튜토리얼 형식으로 쭉 따라해가지고 됐네 끝 이거보다도 이 개념을 확실하게 탑재를 하려면 그런 방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읽고 한번 내가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현업을 하고 작업을 하고 코딩도 좀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번 다시 또 개념을 잡고 또 넘어가고 그런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지속해서 봐야 되는 그 내용들도 사실 그 출판사에서 저도 공통적으로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버전을 타거나 유행 타는 것보다도 그냥 꾸준하게 아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이 꾸준하게 이제 나갈 수 있는 책이다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구매를 하셔가지고 소장하셔가지고 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읽으면서 개념을 탑재하고 이해하고 퍼즐을 맞춰 나가는 전략으로 쓰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뒤로는 이제 따라하며 입문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제가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후년 정도쯤에 내년이나 후년 정도쯤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책도 제가 한 1년 혹은 2년마다 리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드백을 주세요. 부족한 부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도 리뉴를 하고 동시에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저도 보충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식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선배들 입장에서 지식을 압축을 해서 여러분한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피드백을 주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면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이렇게 서로 이제 협동해 가면서 지식 체계를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지점들 질문 주시고요. 열심히 학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약하는 비디오를 만들어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